지난 14일 장충동 식당에서 한인세탁협회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그간 논란이 됐던 환경정화기금법 수정안 상황보고와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혜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총 59명 중 32명 참석, 18명 위임으로 성원됐습니다.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 KADA는 이번 4.4분기 정기이사회를 통해 현재의 환경정화기금법 SB 1648에 대한 의사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창훈 상임고문은 SB 1648 법안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닌 현재로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 시 모든 불이익은 세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부담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SB 1648은 세탁업의 오염 청소 관련 비용을 ILEPA, 일리노이 인바이러멘털 프로텍션 에이전시에서 주관하자는 내용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탁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현행 3,000달러에서 오히려 1만 5,0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이 고문은 강조했습니다. 세네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B 1648.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먼저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상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지지하자 그래 서명을 받고 다니는데 세탁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일리노이 EPA에서 하게 되면은 정부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마 세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걸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NFR 레터, Law for the Remediation Charge가 일리노이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3,000불에서 5,000불 차지를 했는데 불과 몇년 사이에 올라가지고 15,000불에서 2,000불 정도 수수료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리노이 EP에서 만약에 환경 정화를 하겠다고 할 때는 상당히 많은 펀드가 요구됩니다. 많은 세탁인들이 일반 개인 업체가 돈을 벌어 간다. 고로 그건 나쁘다가 아니고 일반 개인 업체가 일을 하든지 일리노이 EPA가 하든지 누가 더 비용을 적게 들이고 우리가 더 적은 비용을 낼수 있는지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가능하면은 지금 현재 법안에 대해 서명을 하시면은 모든 세탁인들에게 불이익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탁인 협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그쪽 방향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 연재경 회장은 현재 세탁협회 전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를 구성 중인 걸로 아는데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는 KADA 오직 하나라며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탁협회는 17일 데스플랜스 소재 리버카지노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KBC 뉴스 이혜빈입니다.